큰 무대를 하고 싶고,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고 싶고, 진짜 뭐 빌보드 핫100 1위 찍고 싶고, 그런 것도 물론 도전이지만, 그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, 위치에 있는데 내가 그만큼 못하면 어떡하지? 부담감이 많이 커지긴 했죠. 어쨌든 더 잘하기 위해서. 그게 어쨌든 저한테 도전이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. 컴백을 하는 게 끊임없는 도전이었지만 뭐 갈수록 그 도전의 부피랑 크기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. 근데 그만큼 그 좋은 빛이 있는 만큼 그만큼 또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면은 내가 더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. 저 때문에 형들 다 피곤한데 다 불러와가지고 신났으는데. 네네 알겠습니다. 형은 꼰디? 부처님이다. 정국아. 정국아 가방에 뭐 들었냐? 가방 아 그 책이요. 현식. Adios, Miss Cool. 예. 졸업한지. 오만의 밀가루에. 와 정국이 진짜 한 번을 안 쳐다보네요. 대단한 사람. 제가. 말도 걸고 그래. 친구한테 말하는 거야. 아무 탈 없이 졸업식을 잘 마쳤으면 좋겠네요. 오늘 끝나고 제가 밥을 사야 됩니다. 역시 자장면 아니겠습니까? 아, 진짜 자장면 뭐 자장면. 그다만 흘리기 위해 파이어난 그 윙덩덩이 내 자리 둘이 물어봐 너 내 빈은 어디야. 아 진짜 멤버들 왔어. 안녕하세요. 왜? 준비가 써놨어요 앞에서. 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여섯 명 주원들이. 야 저희 교실 가자. 야 입학식도 왔었는데 10년만. 제 전 징그러워요. 아, 축하합니다. 꽃다발이. 얘가 어디서 샀어요? 이거 그 앞에 이제... 아, 냄새는 진짜 특이야. 좋은데요 냄새? 네, 우리가 너 상 받는 것까지 볼 수가 없었어서 너무 아쉽다. 아, 역시 꽃냄새. 그쪽이 먼저 출발하셨잖아요. 저희가 이제 쿠팡 가게 엄청 찾아다니면서 이제 샀어요. 감독님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? 와 그냥 샀어. 어쨌든 어쨌든 아, 너 상 받는 거 못 받았지 아쉬워. 너 상 받는 거 보고 싶었는데. 도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. 어쨌든 축하드리고 오늘은 많이 먹고.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. 안 오고 다니는 거 처음 아니야? 진짜 처음이야. 완전 웃고. 왜 안 오셔? 내가 간단하게 다녀도 되니까 재밌다. 그냥 다녀도. 다 따놓고 다니는 거 처음 아니야? 완전 웃겨. 아니 간단하게 진짜 똑같은데? 진짜 와 이거 봐. 그러니까 나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게 왜 늙었네 내가 많이. 정국아 아 지민아 너 진짜 애기다 이때. 나 정국이 동생 같아. 사람은 늙는 법입니다. 다 따놓고 다니는 거 처음 아니야? 완전 웃겨. 아니 간단하게 다녀도 되니까. 아 정국아 아 형 7위 중세화 나왔다요. 처음 아니야? 완전 웃겨. 아니 간단하게 다녀도 되니까 재밌다.